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서요, 야권이 이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죠. 그러나, 세월호 때와는 달리 파괴력이 약합니다. 언론에서 일부 난리를 치고, 특히 좌파 언론들은 때는 이때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요. 보수 언론 중에서도 간간이 보면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이게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게윤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저는 이번 지지율이 지금까지 나왔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중에 가장 중요한 지지율 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일에 말이죠. 세월호 때처럼 많이 떨어져 버리면은 윤 대통령 국정 동력을 정말 굉장히 많이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지지율을 방어를 했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지지층이 윤 대통령을 이제 강하게 지금 옹의하고 있다. 콘크리트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또 오히려 올랐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경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당장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놀랐죠. 아, 이거는 자신들의 계산으로는 분명히 윤석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좌파들 자체가 벌써 멘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 보수 안에서 이 분탕치는 종자들이 있죠. 이들 또한 시무룩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언론만이 지금 유독 난리를 친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언론이 지금까지 이런 사안에 있어서요. 정말 불편부당한 자세로 제대로 해답을 제시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정쟁을 더 키우는 쪽으로만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콕 집어서 기용한 인물들 몇몇 있죠.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 등등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5명 정도는 되리라 보는데요. 이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면요. 나름 다들 한가락하는 실력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신과 강단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이상민도 풍우나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풍우나죠. 뭐 이대로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시점에서 여권에서 풍우나로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 야망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제 복심 중에 한 명이다. 완전 직계 후배죠. 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입니까? 거기 후배, 서울법대 후배, 뭐 완전히 그냥 제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야권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비판 언론으로부터요. 좌파들로부터 이 사퇴 퇴진 압력을 받고 있죠.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딱 저렇게 그냥 대응을 합니다. 이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처럼요. 이 이상민 장관도 한가락합니다. 정말입니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소? 사표 그딴 거 중요한 게 아니요. 내할일다 하고 떠날 때 떠날 테니까 그만 떠들어라는 얘기죠. 대단합니다. 마초맨 상남자가 바로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거죠. 저들은요, 이 자리를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좌파들은. 그러니까 우파 진영 안에서 이 풍운하들은 저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일에 어떻게 잘못되면 뭐 총선에 나오겠죠. 뭐 국회의원으로 이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리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 사태가 터졌을 때 바로 이렇게 옷을 벗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좌파들은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일종의 자신들의 승리 선언, 그리고 윤 대통령, 윤 정부의 항복 선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데요. 그 이제 끝판왕이 윤 대통령의 사죄 선언이죠. 단순한 사과가 아닌, 그야말로, 죽여줍쇼라는 사죄 선언을 요구하는데, 어린 반푸노치도 없죠. 지금 돌아가는 중앙바스는 오히려 역공에 지금 몰리는 게 좌파들이죠.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지지율이 관건입니다. 어쨌거나, 지지율, 지지율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이 지지율 나고 나서부터 벌써 시무룩한 사람들 너무도 많아요. 언론 자체가 벌써 논조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요번에 MBC를
중요한 해외 외교 무대에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 벤치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전 같으면요, 이런 상황이면 기자단이 난리가 납니다. 뭐 완전히 그냥 보이콧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들 그냥 대통령과 함께 동승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MBC를 비롯해서 뭐 한길의 경향 뻔합니다. 결국 나오는 것은요, 진영 논리, 이념이 참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해도 먹히는 겁니다. 저들이 뭐 언론 탄압이다, 뭐 과거로 뭐 회귀했다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 그런 게 아님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죠. 거짓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에게 주었습니까? 거짓말한 언론을 이번에 이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태도고요. 세계 어느 나라 권력자도 이렇게 안할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자 지금 이런 상황, 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상민 장관에 관계된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를 보면요, 소방노조 지휘 책임자 이상민 장관 14일 특수본에 고발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안에도 노조가 있잖아요. 전공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노조가 또 다른 어떤 적과의 동침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을 특수본에 고발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저는 사태가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연합뉴스 공무원 노조 이상민 장관 책임 전가 말고 사퇴하라. 요게 또 나름대로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지금 다른 어떤 큰 이슈들이 많았어요. 저게 큰 파괴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안철수가 계속해서 이상민 책임 물어야 된다고 떠들고 있고요. 김기현은 의외로 요즘에서 계속 친윤 행보를 보이면서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사격을 많이 합니다. 저기서 두 사람이 정체성이 다르다기보다도요, 선거 전략이죠, 전부. 그리고 YTN 환송 나온 이상민 장관에게 어깨 툭 쳤죠. 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가장 편안한 사이라고 합니다. 4년 차이죠. 4년 후배죠, 전부 다. 자, 이상민,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소? 라는 이 기사를 조금 알아볼게요. 현재 야권이 경질을 요구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사퇴 요구가 높은 인물 하면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태원 압사 사고 정부 책임론의 핵심 당사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상민 장관이 언론에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 장관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행된 모 언론사 중앙일보네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라며,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이 있는 자세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더라도 지금은 아닌 거죠. 그리고 1년 정도 이렇게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사태를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일 수는 있어도 법적 책임 그리고 직무적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 필요하다면 직무적 책임도 따지겠다 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제 나온 직후에 이제 이상민 장관이 저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이 발언이 나왔다는 측면에서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아무튼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이미 이제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무직의 당연한 자세다. 하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 아닌가, 이런 뜻이고요. 그게 진정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나. 이건 뭐윤 대통령의 뜻과 의지와 똑같네요. 예? 책임 있는 입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아무나 다뭐 높은 사람이 다 책임지고 그러면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이게 무너집니다. 좌파들은 걸핏하면 이 국가 시스템을 와해시키려고 그러죠. 이런 틈만 나면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모든 이 지휘라인 계통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수법에 또 당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지금은 사고 수습이 이제 최우선 과제고 다른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상민 장관 잘라 말하네요. 굉장합니다. 이런 태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때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여기 제목에 이상민도 풍우나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이 제목을 참 잘 뽑았다 생각합니다. 이 풍우나 기질이 없으면요, 좀스럽게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연연하면서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냥 뭐 아둥바둥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풍우나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때를 얻으면 천하를 한번 도모해 보는 것이고, 때를 얻지 못하면, 마음을 얻지 못하면, 민심을 얻지 못하면 그냥 호련히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큰 정치인들, 풍우나들의 기질이죠. 바로 상남자들의 기질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는 이원석, 그리고 현재 중앙지검장으로 있는 송경호, 그리고 그 강백신이라는 검사가 요즘 아주 신화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전체가 윤석열 사단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 하고자 하는 일, 국가에서 자신들의 어떤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뭐 그냥 뭐 경제 살리겠다, 뭐 국민들의 행복을 뭐 이렇게 뭐 높이겠다, 이런 의미보다도요, 완전히 타겟팅이 확실합니다. 나라가 지금 기울어졌다고 보고요, 이걸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가 터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이들의 강단, 소신, 기질, 그리고 정체성이 이제 드러난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자, 이상민 장관은 그동안 언론에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이렇게 저절로 이게 드러나게 하고 있네요. 원래 낭중지추라고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먼저 뜨고 나중에 뜨고 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상민 장관 또한 풍운합니다. 자, 누리피디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